시대 100세 청춘을 향한 청춘 리턴 프로젝트 남진아의 청춘을 돌려다. 와, 오늘 팬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이 봄이 오는 것마저도 잃어버릴 정도로 많이 기다리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청춘 남보따리 들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청춘을 돌려다오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어르신들께 청춘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완연한 새 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실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들이 건강도 더불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청춘을 돌려다오가 찾아온 곳은요. 아, 저 남진아를 보더니만 아직도 열전동네방네 사회자라고 그러신 분은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열전동네방네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청춘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오늘 이곳은요. 아, 아주 그냥 새로운 도시 같습니다. 그냥 서로 인심 좋고요. 그리고 너무나 활성화가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회장님들을 만나러 저 남진아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그만큼 이분들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오늘 재밌게 또 살기 좋은 우리 환경 아파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회장님들을 만나러 자 남진아와 함께 출발!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는 청춘수다방에는 언제나 네 저희들 방송하면서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주 재밌게 이 봄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은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전광역시 아파트연합회 대표회의 우리 그 회장님들만 나오셨는데요. 오늘 특별한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재밌고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딱 앉아있으니까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데 회장님들이시라 그런지 몰라도 자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본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상임이사 이진구입니다. 상임이사님이시고요. 창립 초대회장 이재현입니다. 이재현 회장님이시. 네, 대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회장 이혜경입니다. 이혜경 연합 회장님이시고요. 네. 대하연 상임 아파트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 대전 은호성 1단지 대표회장 김용주입니다. 아, 김용주 회장님. 오, 반갑습니다. 우리 이혜경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뵈니까 저희 방송 또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맡고 계신 게 많아서 네. 여기도 출연하시고 저기도 출연하시고 오늘은 또 우리 또 연합 회장님으로서 이렇게 또 세 분 회장님과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 회장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초대 회장이신 이재현 회장님께서 네. 처음에 그 대전시의 입주자 대표 연합회를 만드시고 벌써 이제 그 뿌린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내년에 20주년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제가 지금 현재 8대 회장인데 예. 8대 회장을 맡으면서 여성으로서 최초다라는 예. 말씀을 제가 들었고 예. 다시 임기가 제가 2022년 5월에 취임식을 하고 예. 저희가 2년 임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번 달부터 재임이 돼서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이에요 임기가? 임기가 2년이 인데 이제 예. 다시 이제 4년을 하게 됐고요. 근데 뭐 대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역사상 없는 일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어깨도 무거우면서 예, 예. 또 나름 또 보람도 있고 예.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들으면서 어떤 분 말씀하시는데 여성 최초시고 그 다음에 또 연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반강제였다고 그래요. 회장님이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회장님들이 무조건 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밀어주셨다는데 어떻게 뭐 거절도 안 하고 한 방에 그냥 딱 받아들이셔가지고 그 보람도 느끼시잖아요.
네,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어떤 기회가 돼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사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인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뿌려놨던 여러 이제 초석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더 좀 해서 모든 임원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밀어주셔서 제가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 뭐 지금 저희들 방송 시작하면서 어떻게 축하 방송이나 마찬가지네요. 아, 쑥스럽습니다. 아이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저 초대 회장님 뵈니까 아이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죠? 20년 되셨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뭐 그때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하실 때 뭐 인원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저희가 아파트 대표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어디 뭐 정보도 알아볼 때도 마땅치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대표 회장님들을 좀 모아서 연합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대표 회장님들의 침묵은 도모하고 또 정보 교류를 통해서 투명한 아파트 관리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005년 3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국의 아파트 책임자들 한 100여 명을 초청했고 시장님을 비롯한 국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등 해서 한 800여 명이 모여서 아주 성대한 창립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말 뭐 대단하십니다. 뭐 역사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그 입주자 대표 그 제가 처음 딱 오니까 회장님께서 저한테 어이구 열전동네 막내 사회자라고. 그래. 그때 저희들이 제가 딱 우리 회장님 그 입주자 대표의 그때 뭐 창립할 그 시기에 제가 저 5년 딱 저도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때 열전 동네 방네를 처음 제가 진행을 하고 이랬는데 야, 그때 아파트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세월이 이렇게 훌쩍 갔습니다. 우리 연합회 차원에서도 저 유성의 아트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만 모아가지고 열촌 동네 방네를 또 헌 일이 있습니다. 예, 아파트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또 뭐 사소하게 소소한 이야기거리도 많습니다만 또 회장님 뵈니까 좋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가 이런 그 대전 광역시만 국한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전국 연합회가 있습니다만 전국 연합회가 있고. 각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거의 대부분 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그 임기가 애매해서 자주 회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고 광주나 대구나 울산 같은 데는 거의 한 20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저 이진구 상임이사님 뭐 여기는 우리 회장님 다들 그냥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 뭐 우리 또 아파트 연합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만 주로 뭐 어떤 일을 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제 제도적인 거, 불합리성 이런 걸 개선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 그다음에 저 투명성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저 동 대표들의 지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앞으로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참여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상임 이사님이면 뭐 직책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제가 보니까 저 우리 저 이혜경 연합 회장님이 워낙 그냥 여장부잖아요. 그리고 여장부뿐이 아니라 뭐 저는 볼 때마다 그냥 똑소리 나는 똑순이잖아요 또. 그래서 네, 계속 하십시오. 아니 제가 봐도 막 이게 그냥 여러분 외모는 이렇게 갸녀린 여성이고요 또 이쁘시잖아요. 그 목소리도 이쁘시고 그런데 일할 때 보면요 불도저예요. 정말 대단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예경 회장님 뭐 이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뭐 여러 가지 단체 회장도 맡고 계시.
계신데, 야 진짜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김용주 이사님, 네네. 예 고맙습니다. 또 이 여기 또 아파트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예, 또 상임 맞습니다. 이사님이신데 네. 함께 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요? 예, 저는 이 아파트 이런 그 봉사적 일을 한 지가 이제 올해 5년째입니다. 아 5년째요? 예, 동대표도 하고 감사직에도 있었고, 예, 예, 예. 또 이제 어떻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표회장을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 여기도 다 임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임기 있고, 근데 저 자부나셔가지고 목소리가 그냥 고맙습니다. 평소에 안 급하시죠? 예, 뭐 엉거주춤합니다. 주로 보면 그 연합회에서 하시는 일들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떤 뭐 주요 어떤 뭐 일들 어떤 일들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이 동대표와 감사와 대표장을 맡으면서 어느 정도 아파트에 대한 그 앞으로 미래 비전이라든가 예, 예. 또는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검토를 하고 또 다른데 탐구를 좀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렇죠. 좋은 주민의 둥지가 되게 하겠다. 이런 그 모토를 가지고 예. 마침내 이 땅이라는 곳이 가오리는 옛날에 대전의 최변방의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서 그 농사를 갖고만 사는 땅이었는데 예, 예. 갑자기 이 땅이 일을 저질러서 천지개벽이 돼서 상전백해가 된 땅이라고 해서 이만큼이 타운이 됐습니다. 예. 마침내 이 땅은 가만히 지형을 보면 산자수라는 그 문자가 예. 그대로 발현되고 품고 있는 땅입니다. 아, 이거 뭐 뒤에는 식장산이라는 예. 먹을 것을 저장했다는 아. 그 삼국시대 백제시대 때 병참기지거든요 이거요. 아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먹을 걸 저장했다는 먹을 거라는 어떤 식이 있고 공기가 있고 앞에는 또 대전천이 예. 이렇게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물과 산이 이렇게 자태를 이루고 예. 또 이 땅이 과거의 이 볼모 같은 땅에서 새로운 땅으로 환생을 해서 예. 이제 새로운 기운이 들게 돼서 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예. 같이 아름다운 예. 은어송 마을 아파트를 예. 설계하면서 예. 열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이쪽 동구 쪽만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연합회장님이 참 여러 가지 일 하시다 보면 뭐 많이 부딪힐 때도 많잖아요. 힘들고 그러실 때도 많은데 그 전은 회장님 저희들이 이제 청춘을 돌려다오로 그 전에 아파트 쪽으로 가서는 열전 동네 방네를 참 오래 했습니다만 아파트 쪽은 현재에 가면서 그 어르신들 경로당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왜냐하면 청춘을 돌려다오는 프로잖아요. 그 회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이 아파트 연합 아직도 저희 방송을 모르시는 분들이 뭐 길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지금 4년 차 3년 조금 넘어서 가고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사실 밖에 나오기가 많이 힘드신데 그 좀 가서 그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저희들이 예. 또 몰라서 찾아갈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많이 그런 정보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연합 회장님이 시골이니까 하셔야 될 일 되게 많잖아요. 그 지금 올해 뭐 그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들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회장님이 이제 뭐 또 연임하셨으니까 가장 하고 싶은 일 옆에 다들 잘 도와주시고 저희들 도와드리고 네. 할 테니까 뭐 계획하시는 멋진 뭐 프로젝트나 뭐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질문해 주신 게 노인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문득 드는 순간 예, 생각이 저희가 이제 노인회가 각시 그리고 5개구 이렇게 있어요. 예, 예.
아파트 연합회하고 그 노인회하고 MOU를 맺어서 이런 정보도 좀 서로 교류를 하고 좀 서로 발전적이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고민해봐야겠구나라는 지금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너무나 좋은 정보고 저희 대전시 아파트 연합회가 줄여서 대아연이라고 그래요. 길잖아요. 입주자 대표 연합회 뭐 그래서 쉽게 대아연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대아연의 어떤 미래 지향적인 방향은 한국 공동주택 문화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그 안에 기술 자문단이라는 조직을 두어서 그쪽에 각 계층의 뭐 건설이면 건설 뭐 이런 환경이면 환경 이런 대표자들을 기술 자문단으로 넣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전문성을 좀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는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분들은 어디 사시죠? 저는 서구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 안 사세요?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지금 대전에 한 4년 전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이제 대전 시민 전체가 아파트에 산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조사를 해보면 아마 80% 이상이 아닐까. 그래서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좀 더 아파트에 집중하고 그거에 맞는 이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청이라는 게 생겨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청도 생긴다는데 아파트청 얘기가 아직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소통이 돼야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선 당장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공동주택문화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아파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뒤에 또 프로그램도 많이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회장님들 뵙고 나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뭐랄까 저희도 계획 그다음에 저희 방송에서도 또 뭔가 어떤 새로운 뭔가 그림이 좀 그려지고 그러는데 뭐 우리 저 상임 이사님 뭐 올해 이제 뭐 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 완전한 봄이 되고 그러는데 작년 봄은 봄이 아니었었어요, 그죠? 코로나가 뭐 거의 뭐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해도 조심하고 위험하고 작년 한 해는 그렇게 지나왔습니다만 이제 진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정말 아까 우리 회장 리혜경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70% 정도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너무 막혀 있어요, 그죠? 앞집 옆집에도 모르고 살 정도로 아파트가 그런데 그걸 좀 허물려면 여기 나오시는 회장님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그 새로운 아까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잘 만들어주시면 한 대 오려져서 저희들 예전처럼 나와서 애들부터 손주들 어른까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재미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아파트 또 이렇게 회장님으로서 또 상임 또 이사님이신데 계획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주민들의 서로 화합이 안 되니까 옛날에 그 반상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반상회 같은 걸 다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웃 간에 서로 앞집에 아래옷집이 또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층간소음이 모르는 사람들 자꾸 사회적 불화가 생기는데 그런 걸 좀 화합되게 하려면 서로 이웃 간에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하면 이게 해소되지 않을까.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뭐 초대 회장님이시니까 너무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위에 선배님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조언 한 말씀. 아 네네. 저도 노인회장을 한 5년간 해본 일이 있습니다만 또 초창기 제가 연합회장을 할 때는 그 노인의 시연합회장님과 같이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중구 그 선화동 아파트 같은 데는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시하고 의논해서 경로당을 하나 아파트를 하나 사서 만들어준 데 협조한 일도 있고 또 어떤 경로당에는 그 오래된 그 경로당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미처 없는 데도 있어서 그런 것도 그 지원해 시군 의원하고도 협조를 해서 지원해 주는 일도 있고 또 아파트는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거의 아파트에 사는데 예.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곳이 최초의 기초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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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아파트에서부터 주민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돼야 되고 예.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동대표 회장은 선출직입니다. 이게. 예, 예. 선출해서 그 뽑은 대표회장인데 서로 교류가 없고 참여를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좋은 그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예. 그 아파트가 좀 발전될 수 있고 예. 좋은 그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혜경 회장님 아, 연임하셨잖아요. 네네. 예, 연임 아니라 연연임을 계속하십시오. 아, 예. 어렵습니다. 아, 이제 우리 뭐 회장님들 쭉 말씀드리셨습니다만 이제는 뭐 광범위하게 우리 아파트만이 아니라 아, 그런 각 아파트마다 아, 공동주택의 어떤 그런 문제점 어려움 좀 많으실 텐데 예, 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아파트의 투명한 행정과 또 어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와 또 이런 민간인 또 사회 우리 같은 대하연 단체라든지 이런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문제 의식을 좀 갖고 예. 사실은 이제 누군가 민원을 넣으면 예. 동구에 민원을 넣으면 시로 갑니다. 시에다 민원을 넣으면 국토부에다 전화하라고 합니다. 국토부에다 전화를 하면 다시 개인한테 옵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일어나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나 뭐 이런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풀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대하연이 미랄이 되고 예.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저의 어떤 역할이고 예. 책임이고 예. 또 열심히 할 생각이고 예. 우리 대하연을 좀 예쁘게 예. 아름답게 봐주시고 많이 집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여를 같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CMB 방송 청춘을 돌려다오가 예, 우리 회장님 또 임기 기간 동안 아니라 임기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해오신 예. 일들이나 또 남은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네. 우리 상임 이사님 그동안 뭐 아파트 자랑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계획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간 우리 아파트는 그 많은 그 기반과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올해 계획을 아파트의 가장 그 정서적 갈등이 소통입니다. 예.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층간에 갈등이 있고 그것은 참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있고 예. 해서 이웃사촌을 만들자. 아파트 이웃사촌. 네.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라는 건 우리는 참 상당히 정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옆집을 알고 예. 아랫집을 알고 예. 서로 통하자, 소통하자. 그런 그 문화 공간을 만드는데 예. 한번 설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정말 멋집니다. 아,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서로 예, 인사도 네. 못할 정도 누군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런데 아까 우리 저기 저 이진구 상임 이사님 저도 그 적극 찬성입니다. 아파트 그 회의를 통해서 같이 좀 얼굴 자주 보고 또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이혜경 또리 연합 회장님께서 잘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 회장님들 응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남은 순서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진짜 재밌게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또 초대 가수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순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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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에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라
모래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녘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언제나 즐거운 시간 청춘 노래라고요. 신명나게 놀아보는 청춘 노래방에 자 남진아가 아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모란동백이란 노래 한 곡하고 출발합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우리 회장님들이라서 쑥스러웠어요. 노래 시키는 거 잘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일단 마이크 잡으면 우리 충청도 양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어쩐 일이랴 그려 한국이야. 그리고 시작하면 또 신명나게 잘 놉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곡 있으시면 함께 또 따라 부르시고요. 신명나게 청춘 돌려받는 청춘 노래방 첫 번째는 우리 안창용 회장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멋진 추억의 노래 향수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니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왕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리 느름을 누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 진리야 7월호에 제가
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의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보낼 순 없어 갈 테면 가봐 모든 걸 잊고 떠나봐 그땐 뒤돌아서 후회를 할 거야 희미한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시 볼 수 없는 사랑한 사람 나만 두고 가려거든 다시 나를 찾지만 언젠가 그대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가 먼저 뒤돌아서 그대 볼 수 없으니 노래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님 노래 부를 시간이 언제 있었는데 이렇게 또 아 저는 뽕짝 한 곡 여자 일생이나 부를 줄 알았더니만 사랑 한 곡 하시고 아 네. 어떻게 또 일하신 지 함께 하신 지 얼마 되셨고요? 지금 2년 넘었게 아 2년 넘었어요? 네. 예 감사하실 표정이 아닌데 네. 감사는 좀 뭔가 막 이렇게 저 막 똘박똘박하고 뭐 막 좀 이렇게 안칼져야 된다나 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예 하기서 또 외유내강 네 외유내강이에요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예. 여자 같아 보이지만 예. 속으로는 강합니다. 뭐 사실 뭐 감사 볼 거 있어요. 워낙 잘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가끔 이렇게 또 회장님들 모이면 노래도 한 곡 하고 그러시는데 네. 어떻게 노래 부르니까 어때요? 이제 봄이니까 좀 봄나들이도 하고 노래도 자주 해야 될 텐데. 네, 자주 해야죠. 노래 잘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대회는 안 나가보셨고요? 네, 안 나가봤습니다. 안 나가보셨어요. 네. 아, 저희 또 청춘을 돌려다 이렇게 출연하셨잖아요. 네. 우리 또 뭐 각도 또 동대표시기도 하고 회장님이기도 하고 그러신데 어때요? 뭐 또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뭐 보람이라든가 또 뭐 앞으로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또 느끼는 게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파트에 보면은 예. 주민들이 밀어넣을 때 그냥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사람이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해주셨으면. 예. 그래요. 그 아까 저 우리 저 회장님들 나오셔서 그 수다방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네. 그 그냥 뭐랄까 막 이해를 안 해요. 예, 예, 배려를 예, 하는 것도 없고 예, 예, 이해를 안 하고 배려를 안 하고 예. 그냥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그게 맞아요. 예. 그저 우리 뭐 공동주택의 어떤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이 좀 모여서 반상회 네. 예, 요즘 저희도 안 하더라고요. 네, 반상회 안 하는 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렇게라도 하면 뭐 주차 문제라든가 네. 층간 소음이라든가 네. 또 서로 알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좀 네. 아쉽네요. 네네. 예, 그럼 좀 많이 개선해 주시고 예, 또 이렇게 또 가셔서 이렇게 표정이 네. 좀 부탁합니다. 그럼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네. 예, 노래도 한 곡 불러주시고 네.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거운 청춘 노래방에 이번에는요 우리 김용주 회장님께서 바위고개라는 멋진 가곡 한 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분위기 있고 멋진 노래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바위고개 언덕 혼자 넘자니 옛님이 거리와 눈물 납니다. 고개에 숨어서 잘 들으셨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우리 회장님들을 응원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어주시라고 여러분들께 오늘 또 멋진 초대 가수 한번 소개합니다. 야 봄이라서요. 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아주 그냥 진달래 같은 옷을 입고 오셨네요. 파워풀한 목소리로 멋진 무대 초대 가수 그대는 웃기는 짬뽕의 주인공입니다. 가수 한자령 씨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내게로 오세요. 콩닥콩닥 내 심장이 자꾸 떨려요. 어서 날 잡아주세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아하, 아하.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아하, 아하. 자꾸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당신이 정말 얄미워. 웃기는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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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과 둘이서 사랑하고 싶어요.
있어요. 어서 내게로 오세요. 콩닥콩닥 내 심장이 자꾸만 떨려요. 당신을 또 찾나 봐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자꾸 내 마음 들었다 놨다 당신이 정말 얄미워. 웃기는 짬뽕짬뽕짬뽕 나를 울려요. 그땐 정말 땡땡이 웃기는 짬뽕짬뽕짬뽕 당신과 둘이서 사랑하고 싶어요. 한평생 당신의 여자로 남고 싶어요. 어서 날 안아줘요. 정말로 짬뽕짬뽕짬뽕 당신과 둘이서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로 짬뽕짬뽕짬뽕 당신과 둘이서 사랑하고 싶어요.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회장님들과 함께한 청춘을 돌려다오. 아이고 앞에 이름이 길어가지고 외우느라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이래서 우리 마지막 초대 가수 한자릉 씨가 그대는 웃기는 짬뽕.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완연한 봄이니까요. 또 야외에서 더 좋은 그림 속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청춘 마녀 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연합회 초대 회장 이재현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아파트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 아파트에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라든지 또 관리비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아파트의 관리를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도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나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께 많은 그 협조와 또 건의를 해 주시면은 아파트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오동 은호동 아파트 입단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지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주입니다. 참으로 봄이 왔습니다. 이제 만물이 약동하고 우리도 다시금 기지개를 펴면서 이제 봄을 맞이하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 아파트가 이제까지 갖추고 주민들이 화합해가지고 이만큼 온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든 기반 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 이웃이 같이 화합하고 내가 옆집을 알고 옆집이 우리 집을 알고 아래층하고 통하고 이런 그 이웃사촌의 정서를 만드는 그런 아파트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힘을 쓰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아파트의 위치가 옛날에는 이 가오동이라나 가오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별로 그 변방으로서 살기가 좋지 않은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날 와가지고 이 땅이 일을 저질러서 이만큼 천지개벽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와서 살면서 이제는 우리 몫으로 가꾸고 설계를 하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새 부대에 이 땅에 새 술을 담고 대전천이 흐르는 물결을 감상하고 식장선에서 내려오는 공기와 식장이라는 그 음식이 저장되는 그런 푸근한 마음을
함께 엮어서 좋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나갑시다.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봄이 오면 연산홍으로 우리 아파트가 예쁘게 뒤덮이는데요. 한마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안창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최근에 예쁘게 꽃단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외벽 균열이 있었는데 이번에 외벽 균열 보수 공사를 아주 잘 해놨고요. 또 거기에 외벽에 그 LED로 조명을 갖추다 보니까 야간에 우리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밝게 빛나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이번 공사 정말 잘 됐다고 칭찬들 하십니다. 우리 한마루 아파트는 교통, 학군, 또 한밭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죠. 그리고 가까운 대형 병원들이 있는 병품화를 품고 있는 대전의 중심, 군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이곳에 이사 오면 만족하신다라고 이구동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30년 된 우리 아파트지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운동시설이 또 최근에 또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주민들 간의 위화감 없이 또 서로 저 볼 때마다 인사하고 그리고 주민들 간의 정을 나누는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우리 작년에 의해서 아니죠. 재작년과 작년에 의해서 주민들과 함께 극장을 대관을 해서 자녀를 둔 세대들이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또 올해는 우리 어르신들이 야외 활동 나갈 때 좀 더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주자 대표회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화동 아파트 대표 회장이고요. 중구 지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가 최근에 그 정문에서 좌회전에서 들어오는 차와 대정로에서 직진으로 가는 차와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바람에 중구 지원을 받아서 반사경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신호등을 하나 보조로 더 중구청에서 달아주셔서 아주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었고요. 올 봄 계획에 아파트 산책로와 꽃밭 가꾸기를 중구의 지원을 받아서 계획해서 그걸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는 가구 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랫집, 윗집, 옆집 그리고 심지어 없는 뒷집까지도 가구원이 몇 명인지 누가 사시는지 요즘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거의 다 알 정도로 아주 화목하게 아무런 민원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살기 좋고 행복한 그런 아파트랍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더 저희 아파트가 열린 아파트가 되어서 서로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이끌어주고 그런 아파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의 감사를 맡고 있는 김영애라고 합니다. 저희 어진마을은 제가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저희는 뭐 도장공사, 그리고 카메라 설치공사, 뭐 앞에 도로 포장공사 이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옆에 철길이 있다 보니까 철도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주민들이 철도 소음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 고통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철도에 대한 소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약간 아쉬웠어요.
제가 대안의 감사로 이제 맡고 있으면서 저희 아파트에 대해서 뭔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안 상임이사 이진구입니다. 갈마아파트의 입주민 여러분, 앞으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가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잘들 모르세요. 이번 기회에 아파트의 행정과 또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저희 대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는 5개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구지부장, 서구지부장 이렇게 해서 5개구가 있고 지부장이 있고 감사, 부회장 등 이렇게 조직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저희가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아파트가 좀 더 발전되고 화목하고 또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